당연한 일이죠. 어두운 차창 밖에는 공중에 뜬 생선 가시처럼 놀란 듯 새하얗게 서 있는 겨울 나무들. 그러나 이 서울은 좋은 곳입니다. 사람들에게 분노를 가르쳐주니까요. 좋지 못까지 사내는 말이 없다.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. 그의 마지막 귀향은 이것이 몇 번째일까. 나는 고개를 흔든다. 나의 졸음이 질라 성냥처럼 금방 꺼져버린다. 설령 사내를 며칠 후 서울 어느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다 안 그렇더냐. 누구나 겨울을 위하여 한계쯤에 외투를 갖고 있는 건 사내는 작은 가방을 들고 일어선다. 견고한 지퍼에 모습으로 그의 입은 가지런한 이빨을 단 한 번 열어본다. 플랫폼 쪽으로 걸어가던 사내가 마주 걸어오던 몇몇 청년들과 부딪힌다. 시간은 0시 눈이 내린다.